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소비 수요가 지금처럼 이어지면 공급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셀럽이 있었습니다. RBC의 마이클 트렌이었는데요. Demand for goods,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처럼 증가하면요. LA항 그리고 롱비치항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Logistical hurdles, 물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물류 장애물을 제거해야 공급망이 완전히 풀릴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공급망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 지출이 향후 10개월 동안 15%는 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공급망 문제인데 네. 이게 여전히 뭐 해결되지 않을 거다라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서 로스앤젤레스항하고 롱비치항에 24시간 풀 가동하는 네.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6에서 7일 이상을 이 해상에서 지금 대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미국 가서 그 LA에서 토렌스에서 네. 바라본 롱비치항은요 진짜 파킹랏이었어요. 줄을 쫙 서서 있는데 자 이건 뭐 우리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소비가 좀 줄어야 되는데 소비가 줄라 그러면 소득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소득이 안 줄었어요. 지금 임금 인상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재무 상황이 굉장히 탄탄한 관계로 해서 네. 이건 못 가는데. 자, 이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 애들로서 얘기한 게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인플레이션 지속된다. 지속돼서 채권 시장에도 이제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 오래 지속될 것이다. 네. 등등이 지금 하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류장에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일할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뭐 멕시코에서 어떤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좀 일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맥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물류와 관련해서 공급망 문제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은 역시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투자를 이어가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2020년에 서학개미들에게 크나큰 수익률을 안겨줬던 아크 ETF, 이제는 시한폭탄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요. 다음 셀럽은 월가 출신의 데이비드 노이하우저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그녀가 선택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거품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섹터들이 하락할 때 타임밤,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노이하우저는 지난해에 아크 ETF를 공매도 한 사람인데요. 현재 사이클에서 우리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이 이 아크 ETF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자세한 이야기 앵커님과 고무님 함께 나눠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네. 역시 아크 ETF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코로나 때는 굉장히 좋았지만 네, 지금은 그렇죠. 참 엇갈리면서 평가들이 박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캐시우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기술주 지금 매도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비합리적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닝 시즌 되면 이거 안정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해 원자재 가격이 만약에 하락 안정이 된다 그러면 디플레이션도 올 수 있어요. 이러고 이제 치고 나갔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헤지펀드의 우리 노이하우저가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사이클에서 딱 집어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이건 이제 서로 공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이제 아픈 데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ETF 올해 뭐 12% 작년 12% 떨어졌잖아요.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지금 45% 떨어졌는데 실적으로 얘기하세요. 뭔지 이러고 지금 말다툼이 네. 지금 굉장히 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이제 숏 포지션 지금 정리해야 되고 아마 지금 이 아크 ETF에 지금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활발하게 되는 아주 지금 초입에 입싸움이 지금 굉장히 뭐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네. 하여튼 뭐 제 개인적으로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어떤 기술주의 배경은 네. 사실 저금리였거든요. 그렇죠. 저금리가 흔들리는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생각도 가져볼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캐시우드는 아크 ETF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좀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캐시우드의 심리와 투자 전략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월마트가 메타버스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특허청에 제출된 서류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줄,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를 프로바이딩, 제공할 예정이고요. 또 디지털 토큰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멤버들에게,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우리 멤버들에게 제공하겠다. 즉, 가상화폐와 자체 NFT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쇼핑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한 것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월마트도 NFT와 메타버스에 진출하려는 것 같은데요. 역시 관련 소식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많은 셀럽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이 월마트 이야기 어제 저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이런 유통업체들이 메타버스에도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허청에다가 상품 특허 출원을 냈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진전이 많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라든가 장난감, 스포츠용품, 개인용품 이런 거에 대해서 가상상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지금 특허 출원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뭐 메타버스 격에 안에 NFT까지 그러면 네. 그것을 이용하는 자체 코인까지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는 건 오, 준비 많이 했네. 근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마트라는 게 뭐 지금 이런 뭐 전체 유통상에서는 그렇게 1등을 치고 나가는 부분 회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다른 앞에 1, 2등들은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더 추진력을 갖고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온라인, 오프라인을 지금 같이 엮었을 때 얼마만큼 플랫폼을 갖고 가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누가 아마존을 잡느냐, 누가 이런 플랫폼의 운영자를 잡느냐가 마지막 게임 체인저, 게임 결정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의 기업들, 이제는 유통업체들도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저도 뉴스 챙겨보니까 랄프 로렌 CEO도 메타버스에서요, 젊은 세대들을 위한 이런 패션 이야기들을, 패션 상품들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언급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지금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적으로 메타버스를 움직이려는,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화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